지금 영상 속에는 두 가지의 기타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D18 Authentic 1937 모델인데요. 놀랍게도 이 두 모델은 같은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같은 모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크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영상에 나왔던 이 두 모델, 이 두 모델은 이제 같은 모델이면서 또 아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모델은 D18 Authentic 1937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모델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그 설계 그대로 제작된 모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그 설계와 더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제작이 된 그러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모델은 D18 Authentic 1937, 이 모델은 D18 Authentic 1937 AGD라는 모델입니다. 이 두 모델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1937년에 만들어졌던 D18의 설계와 동일하게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상판은 아디론닥 스프루스, 축구판은 제뉴인 마호가니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드레드넛 바디의 기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937년에 설계 방식이었던 바로 포워드 쉬프트 엑스브레이스가 적용된 것도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두 모델은 VTS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VTS라는 건 빈티지 톤 시스템의 약자로서 마틴에서 오랫동안 에이징된 듯한 느낌, 빈티지한 사운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그런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은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 요즘 나오는 기타들과 다르게 더욱더 깊은 느낌, 좀 더 에이징이 잘 된 느낌의 사운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통점 외에 또 다른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바로 AGD가 적용이 되었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GD는 실제 외관에서도 1937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것과 같은 그러한 세월의 흔적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AGD 모델이 외관을 단순히 오래 사용한 것 같이 상처를 낸 것만으로 AGD가 되지 않은 모델보다 비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이 두 기타의 소리를 들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소리라는 건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울림이 좋다고 표현을 해도 어떤 기타랑 비교했을 때 울림이 좋은지 또 어떤 기타랑 비교를 했을 땐 울림이 나쁜지 그거에 대한 견해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거친 소리를 갖고 있는 기타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아, 저 기타는 그냥 거칠기만 한 소리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조화로운 소리에서 거친 느낌이 느껴지는 것과 거칠기만 한 소리는 아예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또 사람마다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따라 되게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어서 저도 이 기타들의 소리를 설명할 때 정말 오랫동안 소리를 들어보고 비교해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제가 생각한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오랫동안 비교를 해보고 이 기타들의 소리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소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을 통해 한번 소리를 비교해보고 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D18 Authentic 1937 모델의 사운드와 에이지드 된 모델의 사운드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혹시 어떻게 느끼셨나요? 둘 다 다른 기타들에 비하면 빈티지한 느낌의 소리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1937 모델이 더 정갈한 느낌의 음색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살짝만 줄을 튕겨봐도 우렁차게 소리가 나는 그러한 기타였고요. 뭐랄까 좀 이 기타는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의 느낌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에 비해 D18 Authentic 1937 Aged 모델은요, 외관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세월의 흔적이 소리에서도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런 따뜻한 깊은 울림이 느껴졌고요. 한음한음 줄을 튕겨보면 뭔가 되게 사연이 많은 듯한 오랫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여유 있는 가수의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1937은 이제 앞으로가 기대되는 성량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젊은 가수의 느낌이었다면 이 1937 에이지드 모델은 많은 분들이 레전드로 꼽는 그런 가수, 세월의 흔적이 목소리를 통해 그대로 표현되는 그러한 가수의 느낌이 이 에이지드 모델에서 느껴졌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실제로 1937년에 만들어진 D18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만 만나볼 수 있었던 목재, 그리고 마틴 기타가 갖고 있는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졌던 그러한 만듦새, 거기에 세월이 주는 에이징의 흔적까지, 이러한 1937년의 D18 모델을 비교적 부담없는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게 바로 Authentic 시리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1937년에 만들어졌던 그 D18은 돈이 있다고 구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 Authentic 모델들도 되게 수량이 많은 그러한 기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통기타 이야기에 연락을 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